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전에 어떤 분께서 여름 원피스랑 여름 반팔 하울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분리해서 찍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은 약간 데이트할 때 좀 편하게 입기 좋은 5만원대 원피스 4벌을 준비를 했어요. 이거 먼저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원피스는 짜잔! 요 히프노틱에서 구매한 원피스입니다. 사실 요거는 이번 컨텐츠 때문에 구매를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전에 사놓은 건데 근데 요번에 가격대도 너무 잘 맞고 되게 괜찮아가지고 같이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깨를 보면은 되게 약간 이렇게 공주 느낌으로 이렇게 퍼프 스타일로 되어 있고 요 가슴 부분이 살짝 좀 파임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패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리고서 이제 여기 리본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뒷부분에 허리에도 이제 리본이 달려있는데 요 끈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아담이랑 롱 사이즈가 있었는데 저는 아담 사이즈를 구매했습니다. 요 원피스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끈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묶어주고요. 웬만큼 리본을 묶어도 이게 끈이 많이 남아가지고 엄청 길쭉하게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이랑 뒤랑 요 길이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을 때 뭔가 치마가 들려 올라가는 일은 없어서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원단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요. 이렇게 허리를 묶었을 때 여기가 또 이렇게 약간 A라인으로 떨어져가지고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길이는 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내려가지고 약간 오프숄더 같이 이렇게 입어도 되고 그리고 요 가슴에 있는 또 리본을 이렇게 목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다양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빨강색이랑 연두색도 있었는데 와 진짜 그 색깔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맘 같아가지고는 깔별로 쟁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또 너무 욕심부리면 어차피 다 못 입으니까 좀 약간 무난한 느낌의 파란색을 구매를 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짜잔! 요거는 아케에서 구매한 윈드 셔링 원피스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오!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짜잔 짜잔! 이제 요 몸통 부분에 셔링이 되게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유니크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아이보리 색상이라고 했는데 조금 그 연노랑 느낌이 많이 도는 느낌이에요. 오, 재질은 근데 생각보다 진짜 괜찮고 특히나 여름에 입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닦기만 해도 되게 시원한 느낌? 근데 이제 이런 느낌이 통풍은 또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약간 퍼프 소매긴 한데 조금 더 얘는 소매가 긴 느낌. 그래가지고 아마 팔꿈치 길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속에 보면은 속치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 흰 옷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요 원단 자체도 그렇게 막 비치는 느낌은 아니네요. 자,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요거는 생각보다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게 요 퍼프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칫하면 조금 어깨가 넓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방방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뭔가 허리 라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타이트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루즈한 그런 핏의 원피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착용감도 진짜 편하고 일단 딱 입었을 때 되게 시원해요. 여름에 입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아이보리 색감이 되게 약간 이렇게 뭔가 코지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그냥 사람 자체가 되게 편해 보이는 느낌? 이렇게 봤을 때 길이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무릎 살짝 위로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짜잔!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의외로 운동화나 아니면 단화 이런 거에 매치해도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원피스입니다. 자, 다음 원피스는 짜잔! 요건 이제 어반드레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던 건데 근데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엄청나게 가벼워요. 조금 약간 심플한 블랙 드레스 같은 스타일이에요. 근데 일단 요 핏이 잡혀있는 게 좀 약간 이쁠 것 같아가지고 생각보다 기대가 되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디테일은 없네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가슴팍 부분에 보면은 약간 달 모양으로 이렇게 마크가 들어갈 거예요, 자수로. 여름 원피스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원단이 엄청나게 얇은 느낌.
오,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것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 핏은 또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은 느낌이에요. 원단은 좀 얇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저렴한 그런 느낌도 아니고 퀄리티는 생각보다 높은 그런 타입인데 근데 좀 단점이라면 여기 이렇게 어깨 부분에 제가 지금 이거 실핀으로 찝어놨거든요. 이만큼이나 긴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가지고 뭐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찝어놨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홀랑 내려와 버리는. 근데 이게 정말 아쉽게도 또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따로 수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귀찮아. 길이도 요 정도로 막 그렇게 엄청 짧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크게 디테일이 안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심플한 느낌이라 생각보다 괜찮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자, 다음 원피스는 짜잔! 이건 이제 오드원 아웃 제품입니다. 사실 오드원 아웃은 약간 5만원대에서 원피스를 찾기는 조금 힘든데 근데 이제 이거는 예전 시즌에 나왔던 원피스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리오더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 가격대에서 아주 괜찮게 구매할 수 있는 원피스인 것 같아요. 와, 이거 입고서 약간 휴양지 가도 될 것 같은 느낌으로 패턴이 특이하고 예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여러분 봐도 느껴지시죠? 엄청 짧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몸통 옆부분에 지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는 제가 진짜 원피스 진짜 좋아하는 게 핏을 되게 예쁘게 뽑아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잘록해 보이는 그런 핏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짜잔 짜잔! 이거 완전히 그냥 휴양지 템이에요. 진짜 색감 너무 예쁘고 일단 허리가 진짜 이렇게 딱 타이트하게 잡아줘가지고 이런 착 붙는 핏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는 그런 후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엄청 그 흉통이 되게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확실히 확실히 그런 느낌이에요. 저 이제 이거 S로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밥을 안 먹어서 망정이지 이거 밥 먹었으면 진짜 좀 답답한 느낌? 그래서 조금 편하게 입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마음 편하게 M 사이즈 주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거는 여기 이제 레이스가 달려있어가지고 겨드랑이 살 이런 데를 조금 이렇게 덜 보이게 해준다는 점? 그런 디테일이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여기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끈묶기가 진짜 되게 난해하고 어려운 느낌? 지금은 이제 동생이 있어가지고 동생한테 묶어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묶을 수 있었을까?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원피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탁 봤을 때는 진짜 너무 예뻐요. 흔한 패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맞이로 구매한 원피스 4벌 먼저 입어봤는데요. 5만원대 원피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찾기가 쉬운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5만원 정도면 그렇게 막 부담 있는 가격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옷 자체가 막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지는 느낌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피스 하울 맞춰봤고 다음 편으로 반팔 하울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